만색, 만색 계열. 얘는 너무 저명도의 컬러보다는 고명도의 컬러가 더 잘 어울려요. 고명도가 볼륨감을 채워주고 저명도는 꺼진 부분을 좀 더 강조시켜주거든요. 꺼진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막 파있는 부분도 생겨서 오히려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세로 길이가 짧아요. 근데 세로 길이가 짧으면 가로 길이가 넓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두운 색을 대면 세로 길이 짧아지니까 옆이 좀 더 넓어 보여요. 근데 웜 쿨 진짜 안 타네요. 웜톤, 쿨톤. 근데 웜이 조금 더 맞기는 해요. 웜톤, 쿨톤. 쿨톤 색깔 됐을 때 푸른기 동화 현상 때문에 없어야 될 푸른기가 좀 보이긴 해요. 다크서클이나 이제 꺼지는 부분이나 우리 핏줄 좀 얇아서 비치는 부분들.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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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웜이고 얘도 웜이거든요. 우리 같은 웜이지만 웜의 끝판왕까지 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노란 동화 현상 때문에 노란기 좀 더 올라와요. 한번 줄여볼게요. 웜기 줄이고 웜기 줄이고 웜기 줄이죠. 이 정도? 이 정도 예쁜데요? 웜기 줄이고 웜기가 좀 적거나 웜기가 있어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웜기가 깊어지는 거는 같은 웜이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황 컬러도 좀 잘 써요? 선호해서? 아니요. 그죠. 같은 웜이어도 좀 코랄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핑크랑 오렌지가 좀 섞인 컬러. 쿨도 봐줄게요. 쿨도 쿨기가 적을 때 쿨기를 계속 늘려가 볼게요. 이 소리도 귀여운 것 같아. 줄여볼게요. 쿨 어느 정도 받아요. 쿨 이 정도도 괜찮고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쿨도 좀 깊어지면 얼굴에 잿빛 올라오는 것처럼 좀 푸른기가 올라오긴 하거든요. 라이트 브라이트, 비비드, 딥, 다크, 다크 그레이쉬, 다크, 딥, 비비드, 브라이트, 라이트. 우리는 명채도가 중요한 사람. 명도는 밝을수록 예뻤고요. 채도는 낮을수록 예뻐요. 원래도 진단 받기 전에도 비비드한 컬러 잘 안 좋아했어요? 네. 잘했어요. 얘랑 비교했을 때 사실 예뻐서 이거 막 엄청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피부도 워낙 뽀얗고 근데 얘랑 됐을 때 얼굴을 얘가 잡아먹어요. 얘가 너무 세요. 그게 채도 대비거든요. 얼굴은 채도가 낮고 얘는 채도가 높은데 그 대비해서 얼굴이 좀 밀려요. 오히려 비슷한 명도로 올라오고 비슷한 채도로 올라왔을 때 훨씬 통일감이 생겨요. 극단적으로 같은 채도가 낮은 친구들 사이에서 명도만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예쁘죠. 그리고 얘가 웜톤이고 얘가 쿨톤이야.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얘가 좀 더 하얗고 파래 보이고 얘는 조금 덜 하얗지만 좀 더 안정돼 보이고 이거 다 잘 어울리는 컬러긴 하거든요. 난색이 예쁜지 한색이 예쁜지 볼게요. 난색 계열, 난색,
중성색, 한색 같은 톤이라고 쳐도 화면 보인다. 이쪽이 조금 더 잘 받는 것 같아. 요 색깔 다 우리 베스트 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앞쪽 컬러가 조금 더 잘 받는 느낌. 아까 붐라이트 된 것보다 회색이 딱 한 방울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컬러가 봄 소프트 컬러예요. 이성경 씨 같은 타입.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뻐요. 파랑 자체, 파랑 좋아해요? 아니요. 하늘색 좋아해요. 하늘색 좋아해요. 근데 네. 얘보다 더 흰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나 이런 소라색이 좀 더 좋고, 우리는 이런 터키석색, 이런 색이 안 좋고, 이런 코발트 블루도 얼굴 좀 묻혀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작은 패턴, 중간 패턴, 큰 패턴.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커지면 진짜 이게 튀어나올 것 같아, 정머리가. 그나마 얘는 낫거든요. 얘 되면 뭔가 횡단보도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뭔가 감옥, 스트라이프 감옥에 갇힌 것 같아. 그래서 작은 패턴이 조금 더 좋고. 근데 나는 곡선 직선 비교해 봤을 땐 직선과 곡선을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는 약간 직선보다 곡선이 나와요. 직선은 뭔가 얼굴이나 이목구비 요새는 다 동글동글한데 얘 혼자 막 엄청 직선의 느낌이고 얘는 좀 비슷하게 가고 면적도 조금 더 보일수록 더 예쁜 것 같아요. 작은 패턴. 얘나? 진짜 예쁘다. 그죠? 화면에서 보니까 더 닮아요. 샴페인 골드, 실버, 메탈. 최악부터 제일 볼까요? 네. 제 생각에 얘가 제일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얘가 아니고 다시 메탈. 우리 메탈이랑 실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실버, 메탈. 앞쪽이 훨씬 낫죠? 네. 실버, 샴페인 골드. 둘 다 이건 예쁜데 저는 조금 더 예쁜 거는 이쪽이 조금 더 예쁘긴 해요. 얘도 예쁘거든요. 근데 살짝 흐린 눈에서 보면 약간 은박지 같기는 해요. 얘가 조금 더 피부에 착 붙인 느낌이 약간 더 있거든요. 옐로우 골드랑 실버 비교해 볼게요. 웜톤이면 보통 옐로우 골드 잘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옐로우 골드가 안 잘 받아요. 근데 금속도 얘는 지금 노란기가 되게 쨍하죠. 그러니까 너무 채도가 진해져요. 근데 우리는 고채도가 아니라 저채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금속도 옐로우 골드보다 샴페인 골드 쪽이 더 좋아요. 봄 라이트, 봄 라이트 나왔고 여름 라이트 나왔고 봄 소프트라고 봄 라이트에다가 회색 한 방울 추가된 이런 컬러까지 봄 소프트로 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명도 지키기, 채도 지키기. 청탁이나 웜쿨은 좀 넓게 쓸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안탐. 메이크업 하더라도 한 군데 포인트가 확 있는 메이크업보다 뭐 립을 강조한다든지 눈을 강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잔잔하게 조금씩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질감이 글로시한 게 좀 더 잘 어울려요. 그리고 헤어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오렌지도 그냥 오렌지는 안 돼요. 애쉬 오렌지여야 돼요. 바이올렛도 그냥 바이올렛이면 되고 애쉬 바이올렛이어야 돼요. 애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채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비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아까 적은 게 좀 더 예뻤어요. 찐청보다 연청이 좀 더 예뻤으니까 위아래 대비감이든 이너 아우터 대비감이든 조금 다 부드럽게 가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막 확확 색깔 변화가 나는 것보다 잔잔한 색감, 뭐 톤, 톤인톤 조합 얘기하죠. 그런 게 좀 더 좋아요. 막 강조가 확 되는 느낌보다 비즈니스 웨어 입더라도 막 화이트 앤 블랙 이런 느낌보다 가능하다면 화이트 베이지, 아이보리 베이지, 핑크 베이지, 화이트 이렇게 입어주는 게 좋고요. 우리 겨울에도 너무 네이비 블랙 이쪽 계통보다는 파스텔 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목도리라도 좀 얼굴 가까이에서 얼굴을 밝혀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진짜 잔잔한 톤의 색깔 조합이 우리한테 좋은 타입이에요. 약간 노란기 있는 밝은 피부에 쓰기 좋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색이 일단 너무 예뻐. 얘네가 블랙 브라운이어서 약간 또렷함도 가져가되 또렷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애교살. 맞아요. 부드러워서 잘 그려져. 맞아. 진짜 그러네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가져올게. 네.
우리 눈썹 진하잖아요. 네. 그럴 땐 바로 얹는 것보다 스크류 브러쉬 묻혀서.
수직으로 꽂아서 빼봐봐요. 들어봐봐요. 냉기 빠지고 나서.